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듣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이거 진짜로 통탄할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 귀머거리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듣지 못하고 산다는 거는 진짜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뒤에서 무슨 소리 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눈 감고는 어떻게 사물을 우리가 분별하냐 그러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거든요. 장님이 엊그제 어떤 아는 목사님께서 어떤 분을 모셨는데, 예,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아유, 굉장히 염려하시고요. 이 안마 같은 거, 침수 이런 거 하시는데, 대단하신가 보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감각이 살아있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이게 맥혔는데, 이거 맥힌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들리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 속에 숨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 예, 보는 것이더라고요. 눈은 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했는데, 사진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얘기하면요, 단어로 얘기하면 시각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에 대한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아주 통달을 해버렸어요. 제가 통달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귀가도사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알고 보면 진짜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요. 제가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얻어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것을 받은 것을 이것이 있는 것을 알고 보니까 아 이제 어디 가서나 무사통과예요. 무사통과. 이 세상이 무사통과라는 됩니까? 어디 가나 걸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를 진짜로 실감나요. 어디 가든지 이걸로써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는 사람에서 제일 높고 비중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잖아요. 그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도사는 사진으로 하나님께서 딱 해결해 주시니까 어디 가서나 다 통화해서 요즘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말하는 거. 지금도 말을 제가 어떤 분들은 말 잘하네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로서 말을 시작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진짜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도 아직은 제가 혀가 안 돌아가서 잘 못하는데 어떤 때잘될 때가 있어요. 아이 그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사진 찍히는 게 뭡니까?
내 얼굴이 찍히는 거는 내 겉모습이 아니고 내 마음이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직가도서를 소개하면서 굉장하게 칭찬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움츠려들고 있다가 얼굴이 확 변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볼 때는 하나도 안 예뻐요. 그런데 이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용케사 보냅니다. 방금 가신 목사님이죠? 설교하신 목사님. 그분도 찍으면 저분은 아까 보여주신 사진이 얼마 전에 찍은 거라, 그 아팠을 때 찍은 거라 그러시는데, 여기 올라가서 찍으면 조명이 아니에요. 목사님께 맨날 얘기해드려도 바로 빛이 얼굴을 만드는 건데, 목사님이 절대로 그냥 늙은 분이에요. 늙은 분. 그러니까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그 한순간을 탁 잡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엄청 이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목사님이 얼굴이 확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칭찬도 칭찬이지만 여기서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면 진짜 얼굴이 확 펴지고 살만 납니다. 아멘. 그렇게 모두가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